오늘 나의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일행, 오늘도 실라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다른 일행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 우리가 가야 하는 데살로니가, 나의 데살로니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데살로니가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도시, 우리가 사는 곳, 섬기는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함바블라와 아볼로니아로 이 두 도시로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도시들은 내려가면서 잠깐씩 머물렀던 도시들, 잠깐 거쳐가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데살로니가는 첫 번째는 나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곳, 내가 섬기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데살로니가입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고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데살로니가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도시, 큰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곳이 나의 데살로니가고 나의 가나안이고 나의 명성교회고 나의 명일동이고 내가 사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거기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비블라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니아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곳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아름다운 곳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나의 고향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살로니가, 내가 여기에서 사는 데살로니가가 있고 영원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목적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많이 가본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가볼 엄두가 안 나서 가끔씩 원로 목사님 집회 오시는 도시는 가본 적이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찾아가 본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덴버 신학교에서 강의를 제가 좀 할 일이 생겨서 멀리 덴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덴버에 갔더니 거기가 마일 하이 시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위치가 한 해발 고도 1600m 정도 됩니다. 1.6km가 1마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일 하이, 1마일 위에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덴버라고 부릅니다. 이 덴버 곁에 볼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꼽으면 꼭 10등 안에 드는 도시가 볼더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아름답고 로키 산맥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뭐 캐네디안 로키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뾰족뾰족한 그 우리나라는 산들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들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뾰족뾰족한 산 4,000m, 5,000m 되는 이런 산들에 눈이 쫙 쌓여 있고 아래는 사슴이 돌아다니고 거기 사시는 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여기다. 근데 저는 한 3일 지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이 훨씬 좋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좋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하기 좋아서 뭐 여러 모양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러한 기준으로 사는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 여러분의 데살로니가가 어디입니까? 물론 이제 비록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오래 머문 것도 아니지만 데살로니가가 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터, 명일동이든 길동이든 암사동이든 강일동이든 어디든 거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살로니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도시가 함께 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12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주가 한 12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도시들이 12만이면 충분히 다 알아서 먹고 살아가는 도시들입니다. 8만, 10만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갑니다. 제가 중국사 수업을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 중국사를 정말 잘 가르치는 미국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한 2번, 3번 정도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재밌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초의 100만 도시가 송나라 때 있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100만 도시가 중국의 송나라 때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가 처음에 서기 1000년에 가장 먼저 100만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자인 도시였고, 그리고 주전 4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40년경에 이미 자유도시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직접 도시가 운영이 되고 로마로부터 벗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법률과 질서와 부와 아름다움과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시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데살로니가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거기에 복음이 서지 않으면 그 도시는 온전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도시는 다 무너지지만, 왜냐하면 로마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야만인의 침입으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이 세상의 도시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도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영원한 도시는 항상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의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멋지든 아름다운 미항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온전한 도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얼마나 점점 아름다워집니까? 매력이 넘칩니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전주면 전주, 여수면 여수, 뭐 어디 또 없습니까? 대전이면 대전, 뭐 다 아름답고 가면 다 할 게 있고 다 볼 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멋진 빌라이고 멋진 아파트고 멋진 개인주택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습니까?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해도 나의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항상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아가시고 그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청년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국범 목사님 계시는데 이국범 목사님께서
정말 선교사로 오래전에 파리에 가셔서 파리 연합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신 동안에 제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네. 제가 파리를 구경을 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파리에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목사님 그 청년부와 함께 제가 노르망디 그쪽 들어는 보셨죠? 노르망디.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청년부 작은 호텔을 이 해변가에 있는 작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직접 차를 운전하시고 저를 태워서 이렇게 파리에서 노르망디까지 가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가시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참 놀랬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주변이 다 소떼들 먹는 농장이고 다 뭐 키우는 곳이고 다 전부 다 밭이고 논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면서 야 우리는 파리가 그냥 정말 정말 화려하고 프랑스가 정말 정말 화려한 줄 알았는데 얘네들 다 소 키우고 나무 키우고 풀 키우고 전부 다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도시지. 도시의 화려한 면이 있지만 도시가 이런 풀과 소떼들과 양떼들과 나무들과 이거 없이 어떻게 이런 자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시는 화려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도시는 멋진 빌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위치한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금방 무너지죠. 뭐 건물이 먹여 살려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밥 없이 살며 우유 없이 살며 그러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프랑스는 치즈가 뭐 한 600종류? 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프로마주라고 하는 이 치즈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뭐 치즈가 어디 건물에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누군가가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내고 그것을 프로세스해서 계속 치즈로 만드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데살로니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겉모습, 멋진 모습들, 좋은 집 이게 도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의 자원이 소떼이고 보이지 않는 자원, 그 수많은 풀밭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예배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은 멀쩡하죠.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안에 영혼이 상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의 자원이 풍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절대로 그러한 주변의 자원 없이 아름답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데살로니가가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데살로니가가 무엇으로 제대로 서 있습니까? 오늘도 풀밭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이 자원들을 채워갈 때 모든 데살로니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3주, 뭐 길게면 세 번의 안식일 뭐 앞뒤로 채워서 한 4주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뭐 사람을 따랐다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러빙 축제에 한 번 오셔서 뜨거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한 번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도.
뭐 지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죠. 세 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깊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포도주를 담그는 기간은 며칠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도 따와서 포도 밟아서 뭐 즙을 내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통에다 넣고 며칠이면 가능하대요. 그러나 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오랜 시간을 깊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점심을, 오래전의 얘기인데, 점심을 본의 아니게 좋은 데서 먹었어요. 좋은 데서 드셔보셨습니까? 좋은 데서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 위스키를 이렇게 막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위스키를 보니까 40년이 됐어요. 오래되면 맛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되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40년 된 위스키인데 가격이 적혀있는데 1,500만 원이래요. 미쳤어요. 이걸 왜 돈 주고 마십니까?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를 왜 1,500만 원이나 주고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깊어질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데살로니가가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깊어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뭐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깊어진 신앙들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분들은 쓰임받을 곳이 있고 높아지는 곳이 있고 또 존경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울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교회였고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많은 문제들도 갖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종말이 언제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일을 하면서 기다려?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아주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그런 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신학적인 중요한 복잡한 문제들 이거를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죠. 깊어진 겁니다. 바울이 세 주일을 여기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지만 깊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데살로니가는 얼만큼 깊어지셨습니까? 얼만큼 익어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더 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한없이 올라가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수많은 이 데살로니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또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되셔서 여러분의 데살로니가가 다 복된 데살로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